이거 입금 지금 해드려요? 네. 그리고 그래도 뭐 작은 계약서는 주시죠. 그 말씀 주신 것은 2천 먼저 보내드려요?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 여기 와 있는데요. 제가 보조키를 가져왔는데 아예 안 먹네요. 어우, 춥다 오늘. 어우, 추워. 안녕하세요. 이게 방전돼서 그러는 거죠? 네? 방전돼서. 키가 있는데 안 열려요. 어, 방전돼서. 한쪽 가서 만나 가고. 불 비춰드릴까요? 어, 아니요. 아니. 맞아? 걸렸어? 이거 제가 볼 때 킥밧데리가 없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서 그런 거예요? 네. 아. 일단. 네. 세죠? 네, 지금 여기 다 세잖아. 우와, 엄청 많이 나오네. 같이 들어드릴까요? 아, 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. 땡겨드릴까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어, 이렇게 하는 거 저 처음 봐갖고. 둘, 셋. 이야. 이제 힘들어.
하나, 둘, 셋! 이야! 자, 저걸로 가있어! 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머리 아픈 날이네. 지금 저는 정비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 사이에 저도 점심을 먹어야겠다 해서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. 저 걸어가서 먹을 만한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갈비탕을 먹을까? 짬뽕을 먹을까? 갈비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뭔가 공장으로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네요. 이쪽에서 양복점을 하면 밥 먹고 다시 왔습니다. 와, 진짜 복잡하다. 그리고 새 거가 요거 전파쿠다 그거 있거든요. 그거 두 개 남았어요. 이제 없어요. 한 대 더 들어오면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. 터프 차저가 5월달에 들어왔어요, 5월달에. 아, 그게 갖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? 네. 그거는 그때 시켰는데, 지금 갔다 올렸는데, 서비스 센터에도 그 터프 차저가 그 전기 기판이 들어가거든요? 네. 그게 전자식이다 보니까 반도체 때문에 지금 다 난리예요. 그래서 잘 안 들어오나 봐요. 지금 국산 차량도 마찬가지예요. 터프 차저 지금 한 네 달 됐는데 5월달에 들어온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. 이제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. 터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엔진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죠. 터보만 들어오면 터보만 올려갖고 싹 바꾸면 그럼 빨라지잖아요. 이게 보그 엔진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거 입금 지금 해드려요? 네네. 그리고 그래도 뭐 작은 계약서는 주시죠. 말씀 주신 것처럼 2천 먼저 보내드려요? 네네. 와, 차에 이렇게 할 줄은 몰라갖고. 이렇게 한 게 뭐야? 네? 아, 이렇게 큰 돈을 쓸지 몰랐어. 아, 그래? 당황스러워갖고. 아, 저랑 같은 마음으로 오시죠?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S클래스 두 대 엔진 작업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, S클래스? 네. 신형? 네. 그것도 두 대가 갔어요. 옛날에 다 했었는데. 간 게 뭐예요? 차를 가져갔던 거니까. 아, 아, 돈 모아서 오겠다고. 아, 그건 아예 그래도 굴러갈 정도는 되는구나. 네, 굴러갈 정도는 되니까. 근데 옛날에는 다 그냥 수리했는데 다들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. 보그도 하나 왔다 갔어요. 영종도에서 경리에서 왔는데. 아, 그것도 안 굴러가는데요? 그건 안 굴러가는데 가졌어. 그런데 안 하고 가신 거예요? 아, 비싸서? 비싸서가 아니라 돈이 없대. 아,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해요. 했거든요. 네, 확인했습니다. 뭘 써드릴까? 명함에다가 써드릴까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, 네. 저는 이제 정비소를 나와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지금 차 엔진이 도착돼서 오버런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버런은 RPM이 고RPM을 쏘면서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려서 엔진이 녹아서 멈추는 오버런이라 하는데 엔진 오버 4.4 디젤에 종종 적용된다고 합니다.
프로젝터도 지금 그 정비소에 없고 많은 부분 통해서 한 대치 여분 정도 남아있는 걸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갔는데 엔진, 터보, 인젝터 그걸 다 합해서 갈 예정이고 5월 정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저 레인지로버를 탄 지 꽤 됐는데요. 사실 차로서는 비싼 차인데 저 차를 구매했던 이유는 일단 제 눈엔 단단해 보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제만큼 좀 안전할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저 제가 샵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레인지로버를 많이 타고 오셨어요. 그래서 이 차 왜 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분들의 안전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차구나. 또 승차감도 구름에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정말 좋게 탔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네, 돈이 뭐 차 한 대 분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정말 뭐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갔다 온 뒤랑 다르다는 말처럼 솔직히 말하면 아, 저 차를 왜 샀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는 저 차를 고쳐서 만약에 고장이 안 난다는 그런 가정만 있다면 계속 타고 싶거든요. 저 통풍 시트도 좋았고 승차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차가 지금 차를 잘 고쳐주셔서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